텐션하면 긴장. 뭔가 이렇게 떨림이에요, 떨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음 도미솔시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거 지금 코드 이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또 또 여러분들 이거 코드 이름 다 알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 뭐야? 이거 코드 이름 뭐예요? C 메이저 7. 그렇죠? C 메이저 7. 이거는 C 마이너 7. 그리고 이거는 C 마이너 7. 플랫 5.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거는 C 27.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게 뭐냐면 여기 이 음과 음 사이에 그러니까 3도씩 더 쌓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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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이 음들이 여기 사이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 파나 여기 라는 여기 레, 파, 라 레, 파, 라 여기 사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텐션이랑 긴장이 생겨요. 긴장이. 그런데 아무거나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없고 우리가 수직적으로 딱 봤을 때 당구도를 좀 피해야 돼요. 당구도를 좀 피해야 돼요. 이거는 안 어울려요. 장구도를 쌓을 거예요. 장구도. 그래서 한마디로 텐션은 장구도를 얻는 거예요. 장구도. 도와 레 사이가 장구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또 장구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2도도 돼요. 어? 9 빼기 7 하는 거야. 9 빼기 7 해가지고 2 나오는 거야. 장2도랑 똑같아요. 여기 아홉 번째 얻는 거랑 2도 얻는 거랑 똑같아요. 간격. 아홉 번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얻는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음이 추가되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장구도를 봐야 돼요. 장구도.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장이도 차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장이도. 그럼 여기서 도와 레 장이도 되죠. 미와 파 장이도 돼요. 여기는 단이도예요. 솔과 라 장이도. 그러니까 여기 장구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도에서 레까지 장구도 하면 레 되고 미에서 파샤 미 돼야지 장구도가 이루어집니다. 솔에서 라 장구도.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코드가 나와요. D 코드가 나요. D 코드. D 코드. 그래서 C 메이저 세븐에서 나올 수 있는 텐션은 D 코드 생각하면 돼. D 코드. 이게 9, 이게 샵 11, 이게 13. 메이저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텐션은 9, 샵 11, 13이에요. 세 개 나오죠? 근데 세 개가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질 수 있다. 네, 파샬라. 그래서 메이저 세븐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텐션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루트 C에서 장이도 올리고 장이도 올리고 장이도 해서 메이저 화음을 만들면 이 텐션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B 플랫 메이저 7 있어요. B 플랫 메이저 7 있는데 여기서 텐션을 찾으려고 하면 쉽게 하나의 코드로 얘기한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장이도 올려서 메이저 화음을 만들면 텐션은 C가 될 거예요. 텐션. 텐션의 모임들. 그러면 여기서 텐션들을 얹으면 이렇게. 그러면 여, 이거는 9, 미는 11, 이건 13. 지금 메이저만 하고 있어요. 메이저. 우리가 오늘 총 이렇게 4개의 코드에 대해서 지금 텐션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E플랫 메이저가 있어요. E플랫 메이저에서 텐션 음을 찾을 거예요. 일단 E플랫을 먼저 이렇게 적어보죠. 이렇게 여기서 텐션을 찾아야 돼요. 쉽게 찾는 방법, E플랫에서 장이도 올려요. 그럼 F 나오겠죠? 그러니까 F메이저예요. F메이저. F메이저. 이렇게. 그럼 여기서 F메이저예요, 이게. F는 9. 라는 샤빌레븐, 도는 썰틴. 그래서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메이저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텐션은 9, 샤빌레븐, 썰틴. 한번 해볼까요? 메이저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텐션은 9, 샤빌레븐, 썰틴. 다 같이 시작! 9, 샤빌레븐, 썰틴. 이거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음들을 빨리 찾는 방법은 빨리 찾는 방법이 바로 여기 베이스에서 장이도 올리고 메이저 트라이어드 만들면 그게 텐션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서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텐션. 이렇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텐션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텐션. 네. 이해 돼요? 이게 텐션이에요. 3도 14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드 같은 것도 보면 E 플랫 메이저 7 위에 F 코드가 얹어졌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이저 7에서 나올 수 있는 텐션은 9, 샵 11, 13. 자, 메이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 메이저에서는 9, 샵 11, 13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너에서 볼게요. 마이너에서도 사이에 음들 들어가는 게 이게 텐션이에요. 마이너에서 들어가려면 장구도 만들어야 돼요. 도에서 레까지 장구도 되죠? 이거 장구도 됩니다. 미플랫에서 파까지 장구도 돼요? 돼요, 장구도. 솔에서 라까지 장구도 되나요? 솔에서 라 장구도 만들어져요. 결국에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레파라예요. 레파라. 레파라. 텐션을 보니까 그 스케일 디그리를 이제 여러분 봐야 돼. 스케일 디그리. 스케일 디그리를 봐야 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C는 14. 자, 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레는 9. 파는 11, 라는
13.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텐션은 그대로 9, 11, 13. 마이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장구도를 쌓아봤더니 9, 11, 13 그냥 나오는 거야. 9, 11, 13. 그러면 이거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마이너 코드에서는 장이도 위에 마이너 3함을 얹었을 때 그게 텐션이 됩니다. 레파라를 묶어보니까 D마이너가 뒤에, D마이너. 그러니까 C마이너 위에 D마이너를 얹으면 이거, 이게 텐션 음이 되는 거예요. 텐션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D마이너. A마이너 기준으로 라, 도, 미, 솔 있어요. 이거 A마이너예요. A마이너 7이에요. 9, 11, 13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코드 생각하면 될까요? 이거. 이거를 그대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A에서 장이도 올리면 B예요. B마이너. B마이너 얹잖아요. 그러면 그냥 텐션 나와요. B마이너 얹으면 그럼 이게 9. 이게 11, 이게 13. 요거를 찾는 거, 이게 텐션이에요, 텐션.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여기서 메이저에서는 베이스에서 장이도 올리고 메이저 트라이얼도 얹으면 텐션 그냥 세 개 다 찾는 거고, 마이너에서 장이도 올려서 마이너 트라이얼도 얹으면 세 개 그냥 찾는 거예요. 그냥 음대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E마이너 미, 솔, 시, 레가 있어요. E마이너 7 있어요. 여기서 텐션 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텐션 음 9, 11, 13이 될 텐데 9은 무슨 음일까요? F샵, A, C샵 나왔는데 이거를 빨리 찾는 방법이 이거에서 장이도 올리면 F샵이 될 텐데 F샵 마이너를 얹으면 돼요. 여기서 F샵 마이너를 생각하면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네, 그래서 여기 F샵, 라, 도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이저에서 나올 수 있는 텐션 9, 11, 13. 마이너에서 나올 수 있는 텐션 9, 11, 13. 메이저에서 나올 수 있는 텐션은 9, 11, 13. 우리 지난 시간에 도리안 1, 2, 플랫 3, 4, 5, 6, 플랫 7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메이저에서 나올 수 있는 텐션 바로 얘기돼. 쉽게 찾는 방법은 여기서 장이도 올려서 메이저 트라이어드 얹고 마이너는 장이도 올려서 마이너 트라이어드 얹으면 텐션 오면 그냥 찾는 거야. 자, 이번에는 C-7 플랫 5.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이렇게 이 표기는 뭐냐면 하프 디미니시드라고요. 하프 디미니시드. 이 표기는 하프 디미니시드. 여기 세 개는 디미니시드가 되었는데 뒷부분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디미니시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디미니시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이너 코드예요. 그래서 그냥 반만 디미니시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반만. 여기서 텐션 찾는 방법은 그냥 장구도 올리면 끝이에요. 여기 간격이 앞에 거만 디미니시드니까 장구도 올렸는데 똑같이 도에서 레까지 장구도 레, 미플랫에서 장구도 파, 솔플랫에서 장구도 올리니까 라플랫이 돼. 여기서 텐션 음은 9, 11, 플랫 13. 9, 11, 플랫 13이 되어져요. 9, 11, 플랫 13. 9, 11, 플랫 13인데 결국 이거 음을 또 모아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D 디미니시드가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 D
디미니시드 코드에서는 텐션이 또 디미니시드가 그대로 나오구나. 이거 얘기했어요. C-7 플랫 5는 하프 디미니시드라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텐션은 디미니시드 텐션에 이렇게 모아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레가 9, 파가 11, 라플렛이 플랫 13.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D-7 플랫 5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텐션 뭘까요? 일단 9, 11, 플랫 13 낼 텐데 9은 어떤 음일까요? C샵. C샵. 11은? E. E. 플랫 13은? G. G.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쉽게 찾는 방법? 여기서 장기도 위에 이거죠. 여기서 디미니시드 코드 C샵 디미니시드 언제 보니까 그냥 텐션이 조샵, 리, 솔, 나인, 일레븐, 플랫 13 이렇게 나온다. 하나 더 해볼게요. 디미니시드 하프 디미니시드예요 지금. 이거 이거 어떻게 될까? 텐션 찾아보세요. D-7 플랫 5. 일단 9은 뭘까요? 9 2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텐션 뭐예요? 11은 뭐예요? G. G 플랫 13은 뭐예요? D 플랫 끝이? 이것도 E 플랫 디미니시드가 나온다. 이렇게 텐션 찾는 거예요. 자, 마지막 C 디미니시드. 장구도 올려요. 레예요. 장구도 올려요. 파예요. 솔플랫에 장구도 올려요. 라플랫이에요. C 더블플랫에서 장구도 올려요. 도플랫 되는 거죠. 도플랫. 이런 거는 여기서 연장선이에요. 마이너스 플랫5에서 텐션 찾으려고 했더니 디미니시드 코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 디미니시 7이 그냥 나요. 7까지 나요. 7. 레, 파, 라플랫, 도플랫. 여기서 디미니시 7이 나와요. 디미니시 7. 이렇게. 그러니까 텐션이 여기서 장이도 올려서 텐션 찾아보니까 코드가 디미니시 7이 나와요. 레, 이게 9, 11, 플랫 13. 이거는 14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뭐라고 하냐면 그냥 7이에요. 7. 7. 왜냐면 C예요. 도 C. C예요. 그런데 이런 거 이제 표기할 때 메이저 7 많이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막. 이런 코드 많이 나와요. 이런 코드. 이런 코드가 뭐냐면 C 디미니시 메이저 7 이런 것도 C 디미니시 메이저 7 이런 거 이런 거. 자, 어떤 사운드냐면 이런 게 예쁘죠? 디미니시드 코드에서 텐션 찾는 방법 장이도에서 또 디미니시드 7 얹으면 그게 텐션이 됩니다. 디미니시드에서 나올 수 있는 텐션은 9, 11, 플랫 13, 메이저 7 이렇게. 그러니까 7이라고 하면 돼요. 9, 11, 플랫 13, 7. 디미니시드에서는 9, 11, 플랫 13, 7 이렇게 됐어요? 이거 7을 적을 때는 메이저 7으로 적어요. 왜냐면 7은 그냥 7로 적으면 7은 그냥 플랫 7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땐 메이저 세븐으로 적는다.